안녕하십니까. 썬포토 기획 마케팅팀 하홍선 부장입니다. 저희 썬포토 부스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을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미니멀리즘화해서 일단 흑백 모노톤으로 부스 전체의 컨셉을 단순화시켜서 제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포커스 시켰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은 탐론 부스에서 데모존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레고로 색감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AF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차도 있고, 그 다음에 렌즈가 갖고 있는 고유의 컬러라든지 해상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렌즈군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탐론 렌즈의 주요 기술을 보여주는 렌즈 테크놀로지 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렌즈의 어떤 해상력을 좌우하는 XLD 렌즈부터 초음파 모터가 표시되어 있는 PZD나 USD,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가 있는 VC, 탐론에서 새로 적용한 나노 코팅이 적용되어 있는 이벤트 코팅까지 주요 다섯 가지 기술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탐론의 신제품이 모여있는 뉴 프로덕트 존입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 1410, 아직 출시 전이지만 마이크로 포스터드 규격을 채용한 올인원 줌 렌즈로서 탐론에서 주력적으로 향후에 주력적으로 몰게 될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모델은 70200 모델로서 초음파 모터와 손떨림 방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망원 줌 렌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90mm 마크로 렌즈입니다. 탐론에서는 특별하게 인물용 마크로라고 해서 85mm와 100mm 사이에 90mm를 주요 구간으로 세팅하고 있는데, 새로운 VC 기능과 그 다음에 초음파 모터를 적용해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매크로 렌즈입니다. 보시는 공간은 탐론의 포토존 공간입니다. 탐론의 주력 렌즈인 2470과 70200, 그 다음에 90mm가 배치되어 있어서 실제 사용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